경험하는 거에 있어서 주저하지 말라고 가르쳤다면 너도 그런 삶을 살아라. 특별하지 않은 배우, 그냥 똑같은 사람. 나도 어떤 관객한테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어떤 배우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극장 작품을 몇번 했어요. 활발하게 했어요. 그때 뭐 모차르트라든지 뭐 이름 얘기하면 다 아실만한 작품들을 줄곧 했었고,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을 마지막으로 바로 학교에 이제 들어와서 수업을 했죠. 이거는 뭐 제가 데스노트 작품을 할 때에 그때 제가 결혼을 했어요. 준수가 고맙게도 주가를 이렇게 의뢰를 했는데 두 말도 않고 네 그럼 할게요 그래가지고, 또 당시에는 준수가 또 저기 제주도에 호텔이 있었어요. 그래서 호텔 스위트룸을 3박 4일 일정 모두를 다 책임을 줬어요. 크라큰 선물을 받았죠. 물론 준수만 축가를 해준 것이 아니라 차지연, 박혜나, 데스노트 전체 팀이 뮤지컬 한 곡을 또 불러줬어요. 콘서트 같이 네, 했었죠. 그래서 그때 데스노트 작품 하면서 워낙 받았었던 선물들이 너무 컸어서 굉장히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오디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정말 신기한 건 당시 그 오페라 유령을 제가 봤었던 팬텀으로 나왔었던 외국 배우가 우리나라에 지금 살고 계세요. 그분하고 제가 술을 마셨어요. 제가 하고 있는 뮤지컬에 그 관극을 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받고 그분을 잘 모르지만 그분을 너무 뵙고 싶은 나머지 그분 때문에 배우가 된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나 그분 만나고 싶다. 그분 만나러 가는 형한테 나 그 형 같이 따라갈 테니까 같이 좀 술 한잔 하고 싶다고. 그래서 가서 그 배우님한테 인사드리고서 제가 배우님 때문에 뮤지컬을 시작하게 됐고 또 배우님의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많이 연습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배우 이전에도 이제 제가 그 작품을 보긴 봤었어요. 뮤지컬을. 뮤지컬이 워낙 좀 비싸잖아요. 그때 그 작품을 볼 때는 그냥 재미 위주로, 쇼 위주로, 배우들이 막 찬란하게 뭐 이렇게 쇼를 막 춤을 추고 이런 게 좀 그때는 좀 보였다면, 지금은 그 삶, 인간이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그 삶이 대신 보면서 좀 반성도 하게 되고 좀 성찰도 하게 되고, 나도 한 사람으로서 일대기를 그려가는 사람으로서 저 배우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교훈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 사명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나도 어떤 관객한테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어떤 배우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싱글 앨범 하나 내고서 시원하게 망했죠. 그때 이제 그 류지광이라고 지금 아주 유명한 친구가 돼 있어요. 서로 이렇게 뭐 나름대로 미래를 위해서 계속 하면서 이제 회사하고의 어떤 그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는 쉽지 않겠다, 어렵겠다. 제가 리더였거든요. 얘네들의 스피커 역할을 좀 했었었는데 협의점이 맞지 않아서 길이 좀 다르구나. 너도 역량이 있고 나도 역량이 있으니까 서로 각자 한번 터져서 잘 해보자. 그런데 너무 잘하고 있잖아. 트로트 한다고 할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의외였고.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주변이 잘 되면 연락을 제가 안 해요. 왜냐면 그쪽에서 또 오해할 수 있거든요. 뭔가 좀 챙겨줘야 되나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서 저는 그렇게 뭐 챙김 받아도 부담스럽고. 저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노래는 시잖아요. 시. 시를 읊을 줄 아느냐 아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해서 자신이 살아온 경험치에 의해서 잘 노래를, 가사 전달을 관객들한테 뭘 느낄 수 있게 하는가. 노래할 때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또 뮤지컬 할 때 또 말하고, 그래서 대화를 하는 거죠. 저는 팝페라가 너무 좋아요. 팝이라는 장르를, 그리고 제가 가진 발성이 조금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성악을 배운 건 아닌데 요새는 좀 뮤지컬과를 공연예술과 혹은 연극영화과로 이제 조금 캐파를 늘리고 있는 추세이네요. 연기의 그 장르가 예전에는 연극연기, 영화연기, 뭐 매체연기라고 하죠. 좀 차이가 있다라고 했었다면 요새는 그 벽이 없어요. 똑같이 뭐 유명한 조정석이라든지 조승우라든지 작품에서 또 공연 나와서 작품 똑같잖아요. 일단 연기의 어떤 그런 성역은 없다. 이제 배우들한테, 학생들한테 뮤지컬 연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까 다만 노래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전문화시켜서 좀 가르친다면 이제 뮤지컬과 아니고 카메라 연기라는 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레임 안에서 막 공연은 이제 좀 크게 막 이렇게 좀 해야 되는 반면에 좀 매체 연기는 그 프레임 안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어떤 이제 전문적인 연기를 이제 가르치긴 하는데 공연 예술과나 연극 영화과로 바뀌고 있는 전환의 추세이기도 해요. 경험을 주저하지 말고 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린 애들이 고생하는 거를 자꾸 뭔가 많이 편리해지거든요. 근데 그걸 제일 무서워해요.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나한테 독이 되거든요. 그걸 걸어오셨지만 걸어다니면서 얻는 것들, 풍경들, 내가 바라보는 것들, 바라보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나한테 큰 자산이 되는 거지. 하물며 배우는 경험이 없으면 연기를 할 수가 없어요. 경험치가 있어야지 그거를 재료를 토대로 내가 연기를 구현해낼 수가 있잖아요. 선배 배우가 한 번은 조금 전날에 술을 좀 많이 하셨어요. 무대 올라왔는데 노래를 하다가 어떤 대사가 있잖아요. 통으로 한 시퀀스를 다 날려버렸다든지 중간에 관객들도 되고 자기도 되고 근데도 우리 지금 외국 배우들이랑 같이 연습을 하고 있는데 외국 배우들이 한국 배우들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술을 그렇게 마셔도 다음날 공연을 그렇게 칼같이 약속 시간 지켜가지고 한다고. 저도 나름대로 고생을 했다라면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비단 저뿐만일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엄살을 부릴 수 없다는 거예요. 감히 제 일대기를 좀 한다라면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의해서 혹은 내 것을 내려놓고 다른 것을 해야만 하는 울며 겨자 먹기라도 그냥 하기 싫은 일이라도 감사하게 하진 않았어요. 사실 그때 제가 배우 활동만 한 건 아니거든요. 쉬는 시기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됐었는데 알바도 하고 뭐 다른 일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본인이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시간조차도 다 자양분이 아닐까 돌아보면. 그래서 제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한테도 계속 해주고 싶은 얘기가 죽지 않는다, 경험하는 거에 있어서 주저하지 말라고 가르쳤다면 너도 그런 삶을 살아라. 앞으로도 고생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이미 저 나름대로의 내려갈 만큼 내려가 봤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인생의 파도가 누군 없겠어요. 그 파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하고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평범하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특별하지 않은 배우, 그냥 똑같은 사람, 공감 가는, 늘상 있을 수 있는 뭐 그런 노멀한, 편안하고 그 안에서 좀 위로가 되고. 제가 요새 이 오늘 지금 하려고 하는 방송도 구독자분들이 주시는 리스트를 중에서 사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노래를 그분들은 때론 이 노래로 위로를 받았을 거고 또 누군가가 생각이 나서 이 노래를 불러주세요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저도 그 노래를 불러줌으로써 어떤 위로가 되겠구나. 제가 연기를 잘해서 위로가 되고 또 노래를 잘 불러드려서 또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러면 너무 좋죠. 제가 가진 숙제가 아닐까?